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은 이제 결제에 관련된 아주 많은 내용을 배우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국제무역사 시험에서 다뤄주고 있는 모든 결제 방식을 이미 다 숙지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신용장에 관련된 통일 규칙이라고 하는 UCP 600이죠. 네, 그 UCP 규칙에 대해서 조항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론을 한국어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그것이 영어로 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공부하실 때 아예 같이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를 덜 하시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화면 보시면요. 여러분들 왼쪽에는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분홍색으로 이미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교재에도 동일하게 같이 형광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미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요, 거의 매회 출제가 되는 내용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것들은 제가 이 화면에만 따로 추가를 해서 표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 교재에도 같이 표시를 하시던 혹은 안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유니폼이라고 써 있습니다. 유니폼은 뭐예요? 통일됐다라는 뜻이에요. 통일된. 그죠? 통일된 customs. 네, 이거는 관습. customs practice. 예, 관습 혹은 습관, 관습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일된 관습입니다. 그리고 뭐에 대한 거? 다큐멘터리. 네, 이 부분 이거 가지고도 또 시험에 나오죠. 화환신용장 에 관련된 통일 규칙입니다. 화환신용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UCP라고 표현을 하고 U 그리고 C, P 그죠? 그리고 현재는 600 버전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말로는 신용장 통일 규칙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조항 보시면 쭉 여러 가지 조항 하나하나 이렇게 제목과 나오고 있습니다. 아티클 1, 네, 아티클을 우리가 조항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1조에서는 Application of UCP 600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신용장 통일 규칙의 적용을 어느 경우에 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분홍색 좀 보도록 할까요? 하겠습니다. 화환신용장에 관련된 통일 규칙 및 관례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요거 동그라미 할게요. ICC에서 편찬을 했다. ICC. 네. 아, 이거 가지고도 또 역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UCP를 어디서 제정했느냐? 네, 국제상업회의소. 의소라는 곳에서 이 신용장 통일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규칙에 따르려면 본문에서 이 규칙에 따른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만 따를 수 있다. 왜냐하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규칙이므로 이 신용장에서 이 규칙을 이 신용장에서는 이 UCP 규칙을 따르겠다라고 표시를 하셔야 이 규칙이 적용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보증 신용장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써 있죠. 적용 가능한 범위라고 써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Standby Letter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 가지고도 또 시험이 나오죠. 네. 보증신용장은 아예 적용이 되지 않는다. 혹은 보증신용장 전용 규칙이다라고 한다면 틀리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있죠. 그러면 보증신용장 통일, 보증신용장 전용 규칙은 무엇이냐? 자, ISP98이라고 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다 하진 않을 거고요.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부분 위주로 할 겁니다. 다음에 2조 보겠습니다. 정의 부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통지은행, 발행은행, 발행의뢰인, 그 다음에 은행 영업일, 수익자, 일치하는 제시, 그 다음에 확인. 이것들이 다 어떤 의미인지 여기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영어로도 중요합니다. 일단 한국말이 중요한 이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번 정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중요한 이유, 왜? 영어 과목에서 나오거든요. 네, 각자 좀 보도록 할게요. 한국어 먼저 보겠습니다. 통지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발행은행 요청에 따라서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이다. 그다음에 발행의뢰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장 발행되도록 요청하는 당사자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영업은행 영업일이라 함은
규칙에 따라서 업무가 이행되는 곳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일자다. 그러니까 캘린더 데이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달력 기준으로 하루 이틀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은행이 업무를 하는 날짜, 은행이 업무를 하는 날짜에 따라 다른 것이다. 그 날짜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일치하는 제시라 함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 같이 이 펜을 들어 주셔야 됩니다. 신용장의 조건. 자, 지금 이 규칙이 어떤 신용장에 적용되는 것이잖아요. 그 해당 신용장의 조건과 맞아야 되고, 두 번째, 이 규칙과 맞아야 되고, 이 규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CP 규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국제표준 은행 관행에 적용 가능한 규정에 따른 그 제시를 말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즉, 수출자가 선적 후에 은행한테 서류를 제시를 하죠. 그 제시는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갑니다. 통지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Advising Bank means 이렇게 나오면서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다 괄호해 보세요. 자, 화면 보지 않아도 사실 여기에서 이미 체크를 했기 때문에 같이 똑같이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거 좀 별표할게요. Complying Presentation. 그 다음에 요거 세 개 같이 별표를 하겠습니다. 요것들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Complying Presentation에 대해서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 요거 한국말 1, 2, 3 한 것처럼 요거도 영어 측면에서도 괄호를 세 개를 해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골라라 라고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꼭 주의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아랫부분 보도록 할게요.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은 명칭, 기술 상관없이 무조건 무엇이다. 무조건 취소 불능이다 라고 하는 거. 네, 몇 번 강조를 드렸죠. 그리고 영어로 뭐라고 하죠? 네, irrevocable이다 라고 하는 거. 만약에 여기서 irrevocable 나온다? 그럼 틀렸다. 그죠? 넘어갑니다. 다음, 자, 요거 시험에 나오죠. 별표 갑니다. 지급이행. 지급이행은 우리가 영어로는 아너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자, 아너가 뭐였죠? 지급이행이라고 하는데, 아, 신용장이 네 가지 중에 하나로 쓰인다. 그거 기억하십니까? 지급은 뭐가 있죠? 일람지급, 그 다음에 연지급, 그리고 지급, 인수, 매입, 이렇게 작게는 총 네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죠. 그 중에 이것을 지급 이행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거 배우셨죠? 자, 그럼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온다? 매입은 지급 이행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시험에 자꾸 포함된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죠? 자, 이 지급 이행에 대한 해석을 여기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그 다음에 하나는 연지급, 그리고 하나는 인수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키워드 미리 체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렵게 나온다, 그럼 그냥 바로 영어로 쏩니다. 자, 다음 중 틀린 것은, 아너에 대한 틀린 것 무엇이냐? 1번, 2번, 3번 하고 4번 뭐 넣을까요? 4번은 요거 매입 넣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틀린 것으로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발행은행. 발행은행은 누구냐? 이렇게 써 있죠. 발행은행 요청에 따라 따르거나 혹은 그 자신을 위해서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 나오고 있죠. 네고시에이션 여기 나오네요. 자, 그러므로 이 보기 4번이 이것으로 돼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하나 힌트 드린다면 구매를 말한다 이런 단어 나오면 네고시에이션으로 그냥 접근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 정의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 좀 정의를 제가 시험에 또 어떻게 출제되는지 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 페이지나 혹은 다음 페이지 막 섞어서 이제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 다음 중 정의에 대해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1번 beneficiary라고 하는 것은 하면서 예를 들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이 내용을 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 수로와, 그러니까 그 주어와 수로를 서로 다른 내용이랑 바꿔서 출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먼저 제대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 영어로 그대로 바로 이어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여러분들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학습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네, 지정은행. 그다음에 제시는 무엇이냐? 그리고 제시인은 누구냐? 이건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시험에 잘 출제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3조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석 부분 보도록 할게요. 신용장에서 단어들이 적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해석하는 기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3조 갑니다. 해석 부분. 네. 신용장은 취소불능의 표시가 없더라도 취소불능이다. 자, 요거 시험에 나오죠. 노란색으로 제가 미리 칠해 놨습니다. 같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용장에서는요, irrevocable이다라는 단어가 없어도 무조건 취소불능이에요. 신용장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겁니다. 흔히 영어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 no indication 있는데요. 이것을 확이 표시가 있어야만 irrevocable이다. 이런 식으로 또 바꿔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한번 주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는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거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 있는 어떤 은행의 지점은 독립된 은행이다. 즉, 예를 들어서, 자, 브랜치, 그러니까 지점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볼게요. A은행이 우리나라 본사에 있습니다. 자, 미국에 A은행이 지사가 있어요. 그럼 둘다 A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요거는 서로 다른 은행으로 본다. 여기 써 있죠. 서로 다른 나라에 있다라고 한다면 별개 은행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아무리 브랜치 지점이더라도 다른 나라에 있으면 별개 은행으로 본다. 자, 요것도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쪽 볼까요? 서류에 사용된 것이 요구되지 않는 한 신속한 prompt. 그 다음에 immediately. 그 다음에 as soon as possible. 이 단어는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즉, 시간을 재촉하는 의미인데요. 그 빨리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빨리. 최대한 빨리. 신속히. 이거 좀 국가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좀 해석하는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된다? 신용장에서는 무시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며칠 내다, 하루다, 이틀이다 이런 거 나오면 틀려요, 여러분들. 요거 무시된다. 별표. 자, 그다음 신용장에서 어떤 날짜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며칠 경에 우리나라도 며칠쯤 며칠경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며칠쯤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한번 볼까요? 5월 5일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5월 5일만 포함하는 건가요? 아니면 5월 4일, 5월 6일, 그 다음에 5월 6일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누구는 또그 전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성격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정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하기로 했냐면, 그 날짜 이전에 5일부터, 그리고 이후에 5일까지 동안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함되는 것으로. 즉, 무슨 얘기냐? 5월 5일 경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앞에 1, 2, 3, 4, 5. 그리고 뒤에 5월 5일 다음날, 6일부터 1, 2, 3, 4, 5 해서 여기 5일, 그리고 여기 5일. 그래서 총 며칠? 11일. 11일로 이해를 한다. 몇몇 경이다라고 한다면 11일로 앞뒤, 그리고 그날 포함해서, 포함이에요. 포함해서 11일로 우리가 간주를 한다. 요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계산하는 걸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저처럼 지금 날짜를 부여하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인정이 되냐 이런 식으로도 좀 충분히 출제되고 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냥 영어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거는 굳이 사실 UCP 보지 않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영어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만약에 to, until, till, from 그다음 between 이런 단어가 어떤 기간을 설정하기 위해서 선적 기간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한다면 이 to 언제, until 언제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그 언급된 날짜를 포함을 한다. 하지만 before 언제, 그다음에 after 언제라고 쓴다면 그 날짜는 제외한다라고 하는 거. 이건 상식으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만기. 신용장에서 만기를 계산을 할 때는 언제로부터 며칠 혹은 몇 이후 며칠
예를 들어서 선적일로부터 30일 혹은 선적일로 이후부터 선적 이후부터 30일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 며칠로부터 며칠 있잖아요. 그 기준이 되는 며칠, 며칠로부터 30일, 며칠로부터 60일 이렇게 얘기할 때이 날짜는 당일자는 어떻게 된다? 제외한다. 그러므로 이날 선적이 됐다. 그럼 이날부터 30일을 측정을 하거나 60일을 측정을 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언급된 날짜는 어떻게 된다? 제외한다. exclude. 그죠? exclude. include 나오면 틀립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자, 4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조. 신용장과 계약 부분입니다. 내용 좀 볼게요. 신용장은 그 성질상 그것이 근거될 수 있는 매매 계약 혹은 다른 계약과는 독립된 거래다. 이거 뭐예요? 우리 신용장 처음에 배웠을 때 배웠죠. 신용장은 독립성의 원칙을 갖고 있다. 그죠? 수출자, 수입자 사이에 계약한 것과 그리고 신용장과는 별개다라고 하는 거. 매매 계약과 혹은 그 관련 계약과는 독립된 거래이다. 근거될 수 있는 매매 계약과는 독립된 거래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요거 시험에 좀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째 줄까지. 자, 그 다음. 내려갑니다. B. 발행은행은요. 발행은행은 그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기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수출자가 은행에 제시해야 되는 서류 중 어떤 사본이나 혹은 견적송장. 자, 영어로 갑니다.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copies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견적송장. proforma invoice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런 것들을 은행에 제시해라 라고 지시를 한다면 그거는 안 된다. 저지해야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수출자는 어떤 근거 계약의 사본이나 혹은 견적송장을 은행에 제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은행에선 받아주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시험에 또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조. 별표하세요. 별표. 자,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요거 영어 시험에 나옵니다. 별표. 자, 은행은 서류를 취급하는 것이다. 맞죠? 은행은 서류만 판단해서 돈을 지급합니다. 물건을 실제 까보지 않죠.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서류와 관련될 수 있는 물품이나 용역이나 이행을 취급하는 것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거 별거 아닌데 시험에 또 나오고 또 틀리고 합니다.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갑니다. 은행은 서류를 취급한다. 그리고 취급하지 않는 것. 물품, 그 다음에 용역, 그 다음에 어떠한 이행은 여기서는 관련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6조 갑니다. 사용 가능성, 유효기일, 장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B항 보겠습니다. 신용장은 그것이, 여러분들 펜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동그라미 할게요. 일람지급 1번, 연지급 2번, 인수 3번, 매입 4번. 이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 영어로 갑니다. 똑같이 하세요. 1, 2, 3, 4. 똑같이. 1, 2, 3, 4. 자, 한국어도 하고 영어도 동시에 같이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역시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발행 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된 환호음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는 신용장 발행돼서 안 된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신용장에서 발행된 환호음상, 환호음은 환호음의 지급인은 누가 되면 안 된다? 발행 의뢰인 되면 안 된다. 이건 당연한 거죠. 우리 계속 배웠으니까 발행 의뢰인이 될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신용장에서 발행된 환호음의 지급인은 누구여야 된다? 은행이 된다. 그죠? 수입자 아니다. 수입자 아닙니다. 수입자 아니고요. 누가 된다? 은행이 된다. 요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좀 지우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D항 보겠습니다. 신용장은 제시를 위한 유효기일을 명기해야 된다. 유효기일. 자, 영어로 어떻게 써요? 여기 있죠. expiry date를 써야 된다. 표시해야 된다. presentation, 제시라고 표현을 하죠.
수출자가 은행한테 서류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유효 기일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신용장에 기재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지급 이행이나 혹은 매입을 위해 명기된 유효 기일은 그 유효 기일은 제시를 위한 유효 기일로 보고 있다. 그렇죠? 요거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그다음 어디로 가냐면 쭉쭉 넘어갔어요. 7조. 7조. 7조 있죠? 7조에서 B로 가겠습니다. B. 여기요. 발행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하는 시점부터 지급 이행할 취소 불능의 의무를 부담한다. 자, 여기 한번 형광펜 빼볼까요? 발행은행은 지급 이행할 취소 불능 의무를 부담한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분홍색입니다. 언제부터? 어느 시점부터? 신용장을 발행했을 때부터. 그죠? 통지했을 때부터가 아니고, 발행은행은 발행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부터 의무를, 발행은행은 발행을 한 것을 강조하는 용어잖아요. 그러므로 자기네가 신용장을 발행했을 때부터 모든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행하는 시점부터라고 나오고 있죠. 자, 요거 영어로 같이 체크합니다. 자, 언제부터다? 언제부터다? 네, 신용장을 발행했을 때부터라고 여기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요, 8조 볼 거예요. 8조에서는 확인, 은행의 확약이라고 나오고 있죠. 보시면, 7조에서는 발행은행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8조에서는 확인은행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8조에서 어디 보시면 되냐면, B 보시면 되겠습니다. B.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확인은행은 언제부터 의무를 부담하는지 또 나오고 있죠? 별표해야 되겠어요. 확인을 추가하는 시점부터. 왜? 확인은행이므로.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필기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같이 필기를 하시고,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발행은행이 자기의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 시점의 시작은 언제다? 발행 때부터. 그죠? 자, 그리고 확인은행은 자기의 취소불능 의무가 언제부터 발생된다? 자기가 확인을 했을 때부터, 확인을 추가했을 때부터. 이렇게 시점이 지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시험에 나오죠. 네. 시험에서는 요거 시점을 다르게 해서 나오고요. 서로 다르게 하거나, 혹은 뭐, 통지라는 용어, 혹은 수정했을 때, 뭐, 제시받았을 때, 뭐, 그런 시점으로 막 바꿔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D항 볼까요? 추가해주세요. 어떤 은행이 발행은행에 의해서 신용장을 확인하도록 요청받았거나 혹은 수권받았거나 하더라도 용의가 없으면은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발행은행이 어떤 통지은행, 발행은행이 신용장 확인해달라고 다른 은행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은행이 신용장 확인하기 싫어요. 싫어요.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위험해 보여요. 그리고 싫어요. 그러면은 이 신용 요청 받은 은행은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곳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조 보겠습니다. 신용장 및 조건 변경의 통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통지 은행에 대한 내용이죠. 통지 은행은요, 확약 없이 신용장의 내용을 수출자한테 통지하시면 됩니다. 확약이 없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B항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조건 변경 10조 보겠습니다. 신용장이 한번 만들어졌는데 변경된다. 네, 그것을 영어로 조건 변경, 그리고 영어로는 amendment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조건 변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건 변경이나 혹은 취소가 되기 위해서 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 당사자 누굽니까? 자, 또 여기 별표 치시고, 그리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할게요. 신용증은 1번 발행은행, 그 다음 2번 확인은행, 그리고 3번 수익자의 합의 없이는 변경이나 취소될 수 없다. 자, 그리고 여기 같이 체크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확인은 모든 신용장에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용장 자체는 안전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추가된 신용장인 경우에는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 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건 변경에서도 확인 은행이 그 당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요, 대부분의 신용장은 확인은 필요하지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자, 이번에는 B 볼게요. 발행은행.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발행이 아니고 발행됐던 것에 대해서 조건 변경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또 책임을 진다? 조건 변경서를 발행했을 때부터. 이건 수정하는 거니까. 애초에 발행하거나, 혹은 만약에 조건을 변경을 했다? 그러면 역시 그 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그 조건 변경서를 발행한 시점부터 취소 불능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항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냥 혼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E라고 나오죠? 자, 별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E 별표하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영어 같이 별표 하겠습니다. 요거 그냥 문장 그대로 나올 겁니다. 조건 변경의 부분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써 있죠. 조건 변경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신용장 한번 개설이 됐는데요. 개설이 됐는데 합의에 따라서 신용장을 변경해야 될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한번 발행했는데 또 한번 수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조건 변경해달라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4개였어요. 신용장 개설된 내용 중에 4개 내용이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금액이 틀렸다거나 회사 이름이 틀렸다거나 혹은 날짜가 틀렸다거나 등등. 그리고 총해서 4개가 틀렸다고 해서 고쳐달라고, 합의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수출자가 봤을 때는 이거 좀 부당하다. 그래서 4개 말고 이 중에서 나는 1개만 원한다. 혹은 2개만 변경을 원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조건 변경 요청했을 때 부분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체에 대해서 부분 승낙을, 전체에 대해서 변경 승낙을 하셔야지, 만약에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4개 중에 2개, 혹은 4개 중에 3개, 뭐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만 승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거절의 통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F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쭉쭉 넘어가시고요. 이 중간에는 시험에서 잘 나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14조 가겠습니다. 서류 심사의 기준. 지정은행, 확인은행, 지정은행, 확인은행, 그리고 발행은행은요. 자, 이 서류가 틀린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류만을 기초로 해서 서류, 그 제시를 심사를 해야 되지, 실제 물건을 보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얘기. 네. 서류 심사 기준, 그죠? 서류 원칙의, 서류 심사 원칙, 혹은 서류의 원칙, 신용장의 서류 원칙이라고 해서, 요렇게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별표 칠까요? 14조의 B,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B. 은행에 서류를 제시를 하면 은행이 그 서류가 이상이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죠? 그곳을 심사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심사는 바로 당일날 되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은행 측에서는 그 날짜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날짜를 자기네가 보장받기를 원하고요. 그 날짜는 언제다? 제시일의 다음 날로부터 최대 5 은행 영업일입니다. 5 동그라미, 그리고 은행 영업일 동그라미. 은행이 일하는 날짜 기준으로만 5일. 그리고 제시일부터가 아니고 다음 날부터. 오늘 제시했잖아요. 그럼 오늘은 심사 날짜에 들어가지 않고 다음 날부터 5일. 근데 그 5일도 은행이 일하는 날만 기준이에요. 토요일, 우리나라는 토요일 일을 안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은행이 일하는 날. 저기 뭐야, 명절 그런 거 뺍니다. 은행이 일하는 날만 기준으로 해서 뱅킹 데이즈만 기준으로 해서 5일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대예요. 무조건 5일 동안 봐야 된다가 아니고 최대. 맥시멈입니다. 미니멈도 아니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C로 가겠습니다. C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운송서류 원본을 포함하는 제시는 선적일 이후 21일보다 늦지 않게
이행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용장 유효일보다 늦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working days가 아니고 21일 calendar days예요. 네, 요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하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수출자가 선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1월 2일에 선적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리고 수출자는 자기가 돈을 지급받기 위해서 은행에 가잖아요. 자, 그러면 이 1월 2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날 이후니까 다음날부터 따져서 하루, 이틀, 뭐세 번째 날 이렇게 해서 21일. 21일보다 늦지 않, 21일 내에는 은행에 서류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은행에 서류를 줘야 된다. 만약에 더 늦다, 그럼 안 된다는 얘기예요. 21일 내에 줘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어떠한 경우에도 신용장의 기일보다 늦지 않아야 된다. 자, 만약에 신용장이 이날 말고 마감하는 날 말, 21일이 꽉찬날 말고 그 다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21일 기준으로 은행에 주셔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 유효기일이 21일보다 전이다. 이렇게 쭉 볼까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의 근거에서 봤을 때 신용장 유효기일보다 늦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신용장 기일에 맞춰서 아무리 늦어도 신용장 그 유효기일보다는 그 전에 은행에 갖다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특히 이 부분은요, 어떠한 그 실제 선적 상황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날짜를 계산할 수 있도록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못하셨다, 그럼 문제풀이에서 또 보완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D 보겠습니다. 신용장 자료와 동이 완전히 거울에 비친 것처럼 모든 서류가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G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 보겠습니다. I. 네. 서류는 신용장의 일자보다 이전의 일자가 기재될 수 있으나 제시일보다 늦은 일자가 기재되면 안 된다. 자, 이거는 상식적인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수출자가 서류를 은행에 갖다 줬어요. 근데 이날보다 다른 날, 이날의 훗날로 기재된 어떤 서류를 갖고 왔어요. 그럼 이 서류는 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시일보다 늦은 날짜가 기입된 서류를 이때 가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상식인 거죠. 네, 그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K 체크해서 같이 혼자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서류상에 표시된 물품은 송하인 탁송인은 신용장의 수입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수출자는 선적 후에 돈을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은행에 서류를 많은 서류들을 은행에 제시를 하는데요. 그 모든 서류들에 신용장의 수익자가 보내는 사람, 즉 송하인이나 혹은 보내는 사람, 탁송인 이렇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모든 수익자가 물건을 보내는 사람의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영어 볼까요? Shipper 누구예요? 송하인, 컨사이너, 탁송인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이죠. 모든 서류상에 보내는 사람이 꼭 신용장상의 수익자일 필요는 없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는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UCP 내용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